자기들 그 출근하면 자꾸
잘 터지고 많아요.
6시쯤 일어나야지.
아들 뭐 있잖아 이제. 뭐 있잖아. 아이씨. 내가 뭐 또. 진짜 기재비가. 진짜 좋았어. 내가 대통령을 들어가고 있는데.
I
그냥 흔들린 말을 그거는 거의 완전 실인 거
연락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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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지금 덕수궁 안에서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을 단독 감찰하기 위해 두 명의 관리인 주서와 사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대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대식 타구가 있겠습니다. 교대의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식타고와 함께 의식의 첫 번째 순서인 분호화보의식이 있겠습니다. 분호화보의식이란 분호, 즉 암호를 내 경주에서 세 글자 이내로 정하여 국왕께 승낙을 받습니다. 이후 승정원에 전달하여 승정원 관리인 주서가 수문장과 수문군에게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승정원 주서와 액정서 사약이 궁궐 안으로 퇴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장면이 바로 조선시대의 모든 법령을 발하였던 궁궐의 정문을 왕궁시위군인 금군이 지키는 장면입니다. 덕수궁을 순찰하던 교대군들이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대한문 앞으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행사는 대한문 앞 월대 공사로 인하여 축소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로 분호를 묻고 답하여 상대 교대군의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덕수궁 안에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단독 감찰하기 위해 두 명의 관리인 주서와 사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호응대에 이어서 다음은 참할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참할의식이란 관속들이 상관에게 나아가 뵙는 일을 가리킵니다. 특히 군영군사들의 경우 무기나 군복의 점혈 상태를 확인하는 일까지 참할의식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6월과 12월에 관원의 성적을 자세히 조사하여 상벌을 주는 탑텀을 할 때에 각 관청의 관원이 그 책임자를 찾아내는 일을 의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 새롭게 관직에 임명된 관원을 거치는 일종의 참가 의례하고 유사한 것입니다. 이곳 덕수궁 수문군은 궁궐 홍위의 최종 보루로 국왕의 안전과 종묘 사직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 수문장이 새로 부임한 신임 수문장에게 임무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문군 구성과 방위 내용 및 기본 무장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문장과 수문군의 임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전달받은 후 신임 수문장은 해당 부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새로 덕수궁 수문장으로 부임한 김한양이다. 궁궐 홀리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으니 수문군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이곳 덕수궁 정문을 수비할 것이다. 곧 조엄의식이 있을 터이니 부대원들은 복장과 무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란다. 소속 부대로 이동한 신임 수문장이 수문군들에게 간단한 본인 소개와 함께 수문군의 막중한 임무를 상기시키고 복장과 무기 갖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첫 번째 동선을 알리는 신호로 나갑, 동발수로 이어 여섯 번의 엄구가 울립니다. 지금 참화가 전달하는 상자는 궁궐 열쇠가 들어있는 약시함입니다. 절차를 알리는 신호로 나가 나발수를 이어 세 번의 엄구가 울렸습니다. 중엄에는 부신 부합 의식과 위장패 인대 의식이 있습니다. 삼엄은 교대의식의 세 번째 절차를 알리는 신호로 수문군이 교대하는 순간을 알립니다. 나박, 나발소리에 이어 두 번의 엄구가 울렸습니다. 교대가 끝난 수문군은 이제 궁 안으로 들어가고 교대군이 다시 궁성문을 수리하겠습니다. 모든 의식을 마친다는 뜻의 예필이라는 참화와 수문군들의 찬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을 마치겠습니다. 좌측 엘리베이터 앞에서 SNS 이벤트를 진행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은 내일 오전 11시에 거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한다고 지금. 나 그거 알아. 봤어.